이건 소장해야겠는데? 이 코원 갈라를 사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삐급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오늘 이어폰 하나 리뷰해 볼 건데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막 나온 제품인데 코원 아시죠? 코원에서 새로 나온 갈라라는 이어폰입니다. 무선 이어폰이에요. 완전 무선 이어폰. 예전에 제가 코원의 CK20이라는 제품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코원답게 굉장히 음질이 좋았던, 정말 무선 이어폰 중에는 음질이 탑이었던 그 녀석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요. 이 코원에서 다시 야심작으로 내놨다는 코원의 갈라라는 무선 이어폰, 지금 아마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며칠째 먼저 써보고 있습니다. 먼저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에 대한 실제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크기 자체는 일반적인 케이스 크기예요. 그러면서 SF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촉감이 좋습니다. 이어폰도 뭐 튀는 색깔 없이 무난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튀는 거 없이 디자인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단순화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물론 취향 차이예요. 너무 단순하면 또 심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 이 녀석도 이 플레뉴, 코원에서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로 플레뉴라는 브랜드를 밀고 있는데 이제 플레뉴의 로고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또 갈라라는 이 이어폰의 이름과 함께 밑에 왜 그런 자잘한 막 그 무선 기기 번호니 뭐 이런 류들 있잖아요. 잘잘하게 써 있는 것들, 이걸 굳이 여기다가 다 쓰다 보니까 아, 요거는 조금 더 단순하게 빼지, 이걸 그냥 안에다 넣어버린달지 이렇게 바닥에다 써버린달지 해서 조금 안 보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체도 튀는 색깔은 없지만 마이크 있는 부분에 플레뉴라고 굳이 또 썼더라고요. 이런 거나 부위별로 라인 같은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조금 더 미니멀하게 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개봉했을 때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괜찮게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착용감. 이 녀석 생긴 거는 좀 묵직하지만 가벼워요. 케이스도 좀 가볍고 유닛 자체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착용감 좋은 편이에요. 이런 인이어 타입 이어폰들이 어떤 거는 답답하고 좀 먹먹해지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꽤 경쾌하게 착용이 되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그렇게 먹먹해지지 않더라고요. 답답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내려오는 타입이라서 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착용감 이렇게 쓰기 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기능,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코원의 갈라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 녀석의 ANC 기능이 가장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블루투스 5.1을 사용해서 그런지 연결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인 편이에요. 보통 블루투스 5.0을 채택한 애들이 많은데 블루투스 5.2를 채택해서 그런지 연결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캔, ANC 기능 빨리 말씀드려야겠죠. 이 녀석 가격이 지금 펀딩 가격이 아마 평균적으로 뭐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나 99,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가격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가격을 가진 무선 이어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 가장 좋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와, 되게 괜찮게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원의 CK20을 말씀드리면서 노캔 기능이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이 녀석이 보통 이렇게 이제 모드를 바꿔보면 모드가 구별은 되나? 아,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이었다면 이 녀석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그리고 켰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 뭐 에어팟 프로를 들었을 때도 아마 그랬었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ANC 기능을 켰을 때 주변이 훅 사라지면서 정막이 흐르는 그 기분 있잖아요. 나만,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 같고 몰입이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드가 보이스 스루 기능이라고, 이제 바깥에 있는 소리를 안전을 위해서 들려줘야 되는, 그리고 사람이 말할 때 들어야 될 때 그렇게 보이스 스루 기능을 쓰는데 그 모드 자체도 굉장히 또렷하게 다르더라고요. 세 가지 모드에 ANC를 끄는 거, 그다음에 켜는 거, 그다음에 보이스 스루 기능, 소리 다 들어오게 하는 거, 이 기능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별이 굉장히 잘 돼요. 중저가 이어폰들이 된다고 하면서도 잘 구별이 안 되는 녀석들이 많은데 이 녀석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서 마이크가 각 유닛에 3개씩 탑재가 됐어요. 바깥의 소음을 듣고 조절하는 마이크가 있고, 안쪽 내부 소음을 듣고 조절하는 마이크가 있고, 또 통화용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마이크가 3개가 탑재가 돼서 노이즈 캔슬링에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런 녀석입니다. 그만큼 노켄과 보이스스루 자체는 정말 훌륭했어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 내는 녀석 없을걸요? 보이스스루 기능 같은 경우는 워낙 바깥 소리를 잘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 탈 때도 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깥 소리를 많이 전달하니까 그만큼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도 안전이 최고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도 바깥 소리를 들어야 될 때 이럴 때 보이스스루 기능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이 보이스스루 기능만 해도 이 녀석의 값어치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도 이 녀석 무선 충전도 됩니다. 이게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능이 되나 안 되나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무선 충전이 돼요. 무선 충전도 되고 일반 유선 충전도 C타입 충전 타입이라 요즘 C타입 되는 기기들 보면은 좀 반갑더라고요. C타입이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 C타입 되면서 무선 충전도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 이렇게 충전이 되는 갤럭시 폴드 가지고도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충전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터치거든요. 터치? 예, 뭔가 버튼 방식이 아니라 터치인데 터치 작동이 꽤 괜찮게 설계가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오작동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터치지만 좌우 터치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돼요. 그러니까 뭐 볼륨 조절, 그 다음에 이전 곡, 다음 곡 조절, 켜고 끄고 뭐 이런 것도 다 되는데 노이즈 캔슬링과 아까 보이스스루 기능 선택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시리나 구글 같은 AI 호출도 이 롱탭으로 다 됩니다. 좌우 터치만으로 모든 기능이 다 든다. 이 부분도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보통 한 번 터치가 통화 뭐 멈춤 뭐 이런 거고 두 번 터치가 이전 곡 다음 곡 혹은 뭐 볼륨 컨트롤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하나의 터치가 볼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세팅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번 터치가 쓰다 보면은 이제 실수로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잘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경우에 음악이 막 멈춰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한 번 터치가 볼륨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번거로움 없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이 녀석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게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켄 기능으로 음악을 들어도 7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근 이게 스펙에서 안 나오는데 중요한 기능이 있죠. 스펙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끼고 있다가 음악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빼면은 저절로 음악이 멈추고 다시 귀에 끼우면 다시 음악이 자동 재생되고 이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쓰다 보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됩니다. 이 녀석도 귀에서 듣고 있다가 빼면 자동으로 멈추고요. 다시 끼우면 자동으로 또 재생이 되고 이거 됩니다. 이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 5.2를 채택해서 그런지 연결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또 잘 끊기지 않아요. 이게 스펙상으로는 10m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훨씬 더 긴 거리까지 안 끊기고 재생을 잘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능 면에 있어서는 진짜 괜찮다 이 녀석.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음질 기대했었죠. 그 코원이니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코어는 항상 음질이 좋았어요. 저번에 이 CK20도 제가 무선 이어폰 중에 아마 소리는 최고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도 처음에 기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받자마자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데 왜 이러지 이 녀석 소리가?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코원 갈라를 사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팅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세팅이 아니라 이 이어팁 있죠. 이어팁을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바꾸세요. 이 녀석 이어팁이 세 가지 사이즈가 제공이 되는데 그 세 가지 사이즈 중에 공장에서 나올 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녀석, 가장 팁이 큰 녀석이 장착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어폰들의 소리가 이 이어팁을 뭘 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팁이 크면 클수록 저음이 강조되고요. 고음이 조금 더 자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 가장 큰 팁을 끼고 공장에서 출하가 돼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받은 건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끼었을 때 저번에 CK20에서는 밸런스 좋고 고음 해상력까지 좋아서 진짜 소리 좋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 처음 들었을 때 저음은 진짜 빵빵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쳐져서 왜 이렇게 세팅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어팁을 바꾸니까 비로소 소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중간 사이즈 팁이 딱 제 취향이었어요. 중간 사이즈로 바꾸니까 비로소 절제되어 있던 고음 영역까지 살아나면서 해상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으면서 고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고음 해상력까지 갖춰주니까 소리 역시 진짜 코원답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조타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모드를 켜도 음질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통화품질 테스트. 왜냐하면 이 녀석이 이 CK20이 음질이 그렇게 좋은데 통품이 진짜 아쉬웠거든요.
아, 이거 통풍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코어 갈라에서 통풍이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쌍드. 녹음 버튼 눌렀어요? 아빠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얘기해 줘봐봐. 잘 들려. 일반 전화기로 전화할 때랑 비슷해? 아니? 어때? 소리가? 귀에 대고 말하는 것 같지? 귀에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약간 그 현실적. 아 진짜?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응. 이게 이어폰이 코원에서 나온 갈라라는 이어폰이거든. 갈라 이어폰인데 지금은 그냥 조용한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아, 쌍드. 녹음 눌러줘. 눌렀어. 지금은 길거리에서 나와서 카페에서 통화하고 있는데, 소리 어떻게 들려? 소리? 아. 잘 알아듣긴 하겠어, 아빠 하는 말?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 아하. 근데 통화하는데 별 문제 없다 이거지? 지금 혹시 바람 소리 들려? 아니? 소음 차단이 꽤 되나 보다. 여기는 바람이 꽤 불고 있거든? 그래? 아빠한테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너한테는 안 들리나 보다. 통화하는 아, 아빠 목소리 낼 때만 들리고 안날 때는 안 들려. 들어왔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카페 가서 아빠가 조금 작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 지금은 소리 어때? 지금? 하나, 둘. 뭐라고? 하나, 둘, 하나, 둘. 사람들 목소리 때문에 잘안 들려. 아, 진짜? 사람들 소리 많이 들려? 아빠가 다시 전화해볼게. 사람들은 역시 스타벅스밖에 꽤 많고요. 우리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한국 어떻게 들은 목소리냐? 안디야? 잘 들려? 잘안 들려. 사람 목소리가 시끄럽지?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 카페에서는 그렇게 음식이 먹나 봐. 지금은 지하철역이야. 그래? 지하철역에 내려왔고 지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소리 잘 들려? 소리가 어느 정도야? 통화하는데 별 문제 없을 정도? 진짜? 그것도 의외네. 지금 지하철이 아직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엄청나게 시끄럽진 않은데 그래도 잘 들린다는 거지? 코원에서 나온 갈라 이어폰을 통화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애들이 소리 들어온다. 이 소리는 들려? 음악 소리? 엄청 크게 들려 어때? 엄청 크게 들려? 이 정도 그런 꽤큰 소리가 그 정도 들리나 보다. 이런 소리가 지금 그 소리가 너무 커져. 잘안 들려? 아빠 목소리도 잘안 들려? 지금은 잘 들려. 아 근데 지금 아까 지하철 들어오고 있어. 지하철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 상황인데 목소리 잘 들려? 괜찮아? 잘안 들려. 아까만큼은 아니야? 딱 깨워야 되는데. 엄청 커, 이 소리? 뭐라고? 네. 지하철 소음이 꽤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안 들려? 소음이 엄청 크다는 거지, 아빠 소리 작아지면서.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기대에는 못 미쳤는데 확실히 전작인 이 CK20보다는
확실히 통풍이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별로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실내든 실외, 뭐 길거리든 소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확실히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차가 다니는 혹은 시끄러운 길거리에서도 꽤 괜찮게 통화가 됐었는데 아쉬운 거는 적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 큰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를 생각보다 크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화를 하는 아들 녀석이 그렇게 큰 소리가 났을 때 그 순간만큼은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오히려 길거리보다 스타벅스 같은 카페 실내에서 더 통화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내에서 그렇게 이제 주문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 요 부분은 진짜 아쉽다. 통풍 좋아졌긴 하나 아, 요 부분은 진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 펀딩 중인 가격이 평균적으로 아까 9.9만원, 9만 9천원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평을 하자면 자, 이 가격치고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훌륭하죠. 그 다음에 보이스 스루 기능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코원답게 음질 자체, 밸런스 자체도 굉장히 잘 갖춰져서 음질도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9,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서부터 음질까지 다 잡은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 하나 통화 품질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장점은 그렇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보이스 스루 기능 같은 고급 기능에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서 터치 작동이라든가 무선 충전이라든가 또 방수도 돼요. IPX 등급 4등급으로 방수도 되는데 그래서 뭐 비 오는 날이나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이런 때는 별로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까지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에 딱 하나 저한테 아쉬웠다면 통화 품질 좋아졌긴 하나 아 조금만 더 잡지 조금만 더 잡아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 부분만 신경 썼으면 와 진짜 올킬 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코원 갈라에 대한 후기였습니다. 그런 소감이 들었어요. 무조건 통화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 에어팟 정도 수준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상당 부분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코원 갈라였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